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던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들이 현지 산악지대에서 눈사태 소식을 접하고 중도의 하산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지난 18일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 팀 학생과 교사 등 21명은 이날 세계 12봉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반에 나섰다가 눈사태 소식에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향하던 중 해발 3,000m쯤에서 폭설과 눈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산했습니다. 이들은 18일 현재 1,565m 지점인 란드루까지 내려왔으며 19일 오스트리아 베이스캠프를 거쳐 20일 당초 출발 지점인 포카라로 돌아온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피해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팀에 선정된 뒤 7개월간 국내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 일정의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히말라야 도전에 전문 산악인인 자연탐구수련원 소속 직원을 동행하게 해 안전한 산행을 도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